말씀 나누죠. 사사기 12번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큰 용사.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제가 어떤 이의 간단한 인생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졌군.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하고 있어. 친구,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확신하는 바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얘기해 볼게. 난 충만한 삶을 살았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며 돌아다녔지만 그보다 훨씬 더 굉장했던 것은 난 항상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야. 후회라, 꽤 있었지. 그렇지만 달리 보니 딱 꼬집어내어 이야기할 정도로 많았던 것은 아니야.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었고 한치의 예외 없이 그것을 끝까지 해냈지. 난 계획된 길을 따라가기도 했고 새끼를 따라 조심스러운 걸음도 계획했었어. 그리고 그보다 더 가치 있었던 것은 난 항상 내 방식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 맞아. 자네도 잘 알겠지만 어떤 때는 지나치게 과욕을 부린 적도 있었지. 하지만 그런 모든 일을 겪는 도중 의심이 생길 땐 전적으로 신용했다가도 딱 잘라 말하기도 서슴치 않았어. 모든 것과 정면으로 맞서면서도 난 당당했고 내 방식대로 해냈던 거야. 난 나의 길을 걸었던 거야. 사랑도 해봤고 웃기도 울기도 했었지. 가질 만큼 가져도 받고 잃을 만큼 잃어도 받지. 이제 눈물이 가신 뒤에 보니 모두 즐거운 추억일 뿐이야. 내가 한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지. 아니, 아니야. 난 아니지. 난 나의 길을 간 거야. 사나이가 사는 이유가 뭐고 가진 것이 과연 뭐겠어? 그 자신의 주체성이 없다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비굴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진실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게 진정 남자 아니겠어? 내 경력이 말해주고 있듯이 난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항상 내 방식대로 해결했어. 그래, 그건 나만의 방식이었어. 그래, 그것이 나의 길이었어. I did it my way.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어떠세요? 자신의 삶을 관조적으로 잘 그리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내가 원하는 길을 남자답게 걸었으므로 그러한 나 자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러한 길을 가는 이들을 가리켜서 용사라 부르죠. 당당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는 자들. 많은 이들이 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곡을 듣고 부르면서 나도 그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용사의 길을 걸어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고 용사가 되어버린 인간들의 본능이며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노래 가사를 들으면 가슴 뜨거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자들의 말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그런 사람들, 그들의 말로가 불과 유황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용사는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끊임없이 용사가 되려 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추구를 부수고 깨버리시는 그림으로 역사의 스케치북은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종말의 날에는 이 인류의 역사가 전체가 불태워질 거고 그 역사의 원형인 묵시가 완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의 용사됨의 그 추구를 철저하게 밟아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사가 되고 싶어하고 용사들을 존경하고 닮고 싶어해요. 묵시는 역사를 공격해서 결국 역사의 종말을 고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묵시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료된 묵시는 이 역사를 공격하여 불태워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포스터는요, 비전향 장기수 김선명 씨의 이야기를 홍기선 감독과 이맹유 작가가 영화화 시켜서 화제가 됐던 영화 선택의 포스터예요. 물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재미도 별로 없어요. 저는 참 재밌게 봤지만. 김선명 씨는 해방 후에 좌익운동가 우봉수의 휘하로 들어가서 좌익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 인물입니다. 지금도 평양에 살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인민군에 입대해서 참전을 했어요. 그는 1951년에 한창 전쟁 중이었던 때죠. 인민군 정찰대 일원으로 철원 부근에서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44년을 남한의 교도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1995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6.25 때 잡혀서 44년을 남한의 교도소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게 44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끊임없는 남한 측의 전향 요구를 거절하고 결국 8.15 특사로 풀려나서 2000년에 자진 월북했습니다. 북송됐어요. 홍기선 감독이 그분이 갇혀있던 대전교도소에 직접 들어가서 원래 교도소 내는 촬영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김선명 씨를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그런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를 잘 그려내서 저는 그 영화의 화면을 통해서도 그분의 44년 수감 생활의 고통을 미약하나마 미루어 추측을 할 수 있었어요. 44년 중에 25년 이상을 0.7평, 그러니까 발버둠은 딱 끝이에요. 0.7평의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사람이 미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25년을 독방에 갇혀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하고도 말할 사람도 없고, 근데 25년 이상 거기 갇혀있었어요. 심지어 군사정권 하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폭력과 고문으로 비전향 장기수들이 급사를 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책을 하나 빌리려고 해도 독방에서 뭐 하겠어요? 책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하나 빌리려고 해도 전향서를 갖다 들이밀고 사인 안 하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 흔한 샘터도 하나 안 빌려주는 거예요. 면회를 할 때도 전향서를 들이미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를 받았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했고 교도소 내의 전향 담당자들은 감옥 안에 깡패들을 시켜서 허구한 날 폭력을 휘둘러댔습니다. 대바늘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푹푹 찔러가지고요. 겉으로 흉터는 안 나는데 안으로 골병이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명 씨를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들이 전향서를 쓰지 않은 것은 조국 통일을 향한 그들의 신념 때문이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이 없는 공산주의 하에서 모든 인민이 다 행복하게 사는 통일 조국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수용 생활을 견디게 했다는 거예요. 통일 조국에 대한 열망. 그런데
김선명 씨가 8.15 특사로 풀려난 후에 일간지와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무자비한 폭력 앞에 벌거숭이로 내던져진 인간의 마지막 투쟁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내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폭력에 굴복하면 그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공범이 된다. 이데올로기 그 자체는 잣대가 아니다. 스스로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뎠다. 그것은 일종의 기쁨이었다. 너무 당당합니까?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섬뜩했어요. 자아실현과 자아개발과 자아확립, 자아성취를 향한 인간들의 고집스러운 열심, 그건 죄입니다.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전향서를 쓰지 않았는데 전향서만 쓰면 사흘 안에 나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쓰질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에게 전향서를 요구하는 자들에 대한 굴복이 싫어서 전향서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자존심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를 44년간 견디게 했던 거예요. 그분과 함께 수용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해버린 이영훈 씨라고 계세요. 많은 비전향 장기수들의 스승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큰 사상은 버릴 수 있어도 작은 양심은 버릴 수 없지 않은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감옥의 철장에다가 수건을 찢어서 매달고 거기에다가 목을 걸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양심을 지키겠다고. 비전향 장기수들이 그를 용사라 불렀고 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집단 단식투쟁. 그래서 장기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약속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그 용사들의 투쟁 목적은 결국 양심을 지키겠다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처우 개선에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북송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44년간은 난 작은 감옥에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큰 감옥에 있을 뿐이다. 저는 그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를 비꼬는 말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는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 안에 여전히 갇혀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44년 만에 밖으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여전히 조금 큰 감옥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0.7평의 감옥 속에서도 자기의 양심은 자유했노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외쳤었어요. 감옥에서는. 내 양심은 니들이 나를 0.7평의 감옥에 아무리 가둬도 난 여기서 자유하다라고 얼마나 외쳐댔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 자신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들켜버린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있는 이들은요. 어디에 있어도 그 지긋지긋한 그 나의 용사됨, 가치와 영광 챙기기 거기에 묶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수용생활과 사회생활이 별반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그분이 추록을 해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아주 심각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토록 열심히 부여잡고 있던 이데올로기는 이미 역사의 단두대 뒤로 사라진 후예요. 1995년이면 전 세계의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작으로 판명이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게 될 것이라 굳게 믿었던 인민들의 행복한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피폐한 상태로 내던져져 있었어요. 이미 북한의 현실은 그때 당시에 정말 처참하게 피폐하고 황폐하게 무너져 있었을 때였단 말입니다. 그분이 2000년에 북송이 되어서 북한으로 올라갔는데 저는 그분이 거기에서 느꼈을 상실감과 박탈감이 어땠을 것인가 참 생각만 해도 제가 다 소름이 끼치는데 44년을 뭔가를 바라고 견뎠단 말입니다. 용사로서 견뎠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가 그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옳다고 믿었고 그게 용감한 것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자기는 헛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사가 되려고 하는 자들의 말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김선명 씨나 비전향 장기수들의 신념을 싸잡아 헐값으로 쳐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히 투사 출신들이 많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이에요.
인간은요, 44년이 아니라 440년을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옳다고 안 쳐준다니까요. 그걸 용사라고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러한 타락한 인간들의 용사회로의 추구를 부수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해버리세요. 그리고는 진짜 용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고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때 이 연극들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의 여룻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단한 존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기드온의 300용사는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특공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어요. 한마디로 용사의 휘하에서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돌격을 한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다라고들 알고 있죠. 여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영어가 300이에요. 300. 전부 배에 그냥 빨래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용사들의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는데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타작은 바람이 통하는 넓은 공간에서 해야 하는 거죠. 반면에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은 먼지가 들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낙타떼를 몰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약탈해 갔어요. 추수 때만 되면 하나도 안 남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경까지 몰아붙이신 것입니다. 그게 7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줄만큼 다 주고 감추어둔 것은 들키지 않게 실내에서 타작을 해서 겨우 목숨만은 유지하자는 거예요. 실내에서 타작을 할 정도면 아주 적은 양인 거예요. 그 적은 양의 밀을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타작도 아니죠. 포도주 틀에서 어떻게 타작을 해요. 밀을 그냥 하나하나 까고 있는 거지. 그게 용사입니까? 어떠세요? 기드온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인간 측에서 구축하려고 하는 이 세상 용사의 상, 그 상을 무참하게 부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용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드온은 용사 아님으로 판명나는 거고 기드온을 나중에 용사로 인정해주시는 진짜 용사가 오롯하게 드러나는 게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지 그들을 본받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의 용기를 본받자 아니라니까요. 본받아서 어떻게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하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두보라와 바락의 찬송 바로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보라와 바락의 찬송 내용이 전부 뭐였죠? 하나님께서 홀로 전쟁을 치르셔서 승리를 쟁취하신 후에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거저 주었음을 찬양한 거죠. 그러니까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거저 받은 자들이 용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었어요. 바로 그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에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을 부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딴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는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사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짜 용사에 의해서 용사로 부름을 받는 거저먹는 용사,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러한 유의 찬양은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시더니 자기가 다 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노래하죠? 거기도 찬송이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절 보세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고 있죠. 누가 용사라 그래요? 여호와가 용사다 그래요. 자기네들은 거저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찬양이라 그래요. 찬양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히 무력한 존재로 폭로가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나를 덮쳤다는 걸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찬송은 찬송 아니에요. 찬송은 그거 한 가지라니까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완전히 죽은 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분의 용사됨만 오롯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건 이 세상의 용사들을 치시는 진짜 용사 그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큰 물로 이 세상의 용사들을 쳐버리신 사건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 6장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싹 쓸어버렸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 행세하니까 그걸 못 보고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묵시는 항상 용사를 추구하는 역사를 공격하여 묵사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 속에서 작은 그림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공격당하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용사됨의 추구를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고 출격을 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죠. 어디로? 내 안으로 출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적을 공격하는 건 맞는데 그 대적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게 부수어져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용사인 척하는 자들을 치시는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공격을 받아서 용사 아닌 자리로 내려가서 비워진 자들을 성경이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의 그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본문 1절에서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는 건요. 그들을 징계하셔서 고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면 여러분이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뒤지게 두들겨 패면은 걔가 그 다음에 그거 안 해요? 더 교묘하게 감추죠. 몰래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로 바꾸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 징계의 그 고통이 내 신경에 남아있을 동안에는 무서워서 안 해요. 근데 그건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러면 인간들은 또 금방 반복한다고요.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몇 번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건 죽는 날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죠. 그 유명한 노아의 언약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홍수로 본때를 한번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착해져서입니까? 그렇게 온 세상 기식하는 게 다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악함은 개선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 어떤 징계나 위협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확증하는 거지 인간들은 때리면 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약속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전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보세요.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꺼내다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걸 흠향하신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은 때려서 고칠 존재가 아니라 정결한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은혜로 내게 와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패역을 반복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 왜 하나님은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반복하여 징계를 하시는 걸까요? 마치 때리면 고쳐질 것처럼 왜 이렇게 반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나요? 사사기 6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루한 이런 패턴을 반복하여 성경에 기록해놓고 역사 속에서 왜 그걸 계속 반복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키시는 용도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 붙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되고 그 대적들의 모습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대적들의 손에 붙이는 건 니들은 이런 존재야를 보여주려고 대적들의 손에 붙인 거지 때리면 고쳐지기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와 같은 그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야 하나님이 날 고치려고 이렇게 벌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벌을 줘서 뭐 고쳐져야 벌을 주죠. 그냥 하나님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쳐지지도 않는 거 벌을 주면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던 거예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안위에만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실체를 계속 드러내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어떻게 변해서가 아니에요.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부르짖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그 대적들의 손에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당하는데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의 상태와 자격과 조건에 무관하게 그들을 건져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때때로 자식들의 삶에 징계를 허락하세요. 히브리서에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자다라는 의미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체를 폭로시키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너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거지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거 적어놓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런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퍼부으시고 이스라엘은 회개와 함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공경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식의 공식은 어서 잊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 공식에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아주 약삭빠르게 그 시점에 맞는 행위들을 하고 계시죠. 요 시점에서는 내가 한번 울어줘야 되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40일 금식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을 우롱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하셔서 나의 이 위기 상황을 벗겨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공식 없어요. 본문 7절 이하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그들을 야단치십니다. 사사기 6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들이 이 미디안 사람, 아무리 사람, 동방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을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뭐냐면 그 부르짖음은 원래 뭐여야 된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짖음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당신께 내놓을 정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덮어주세요가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부르짖음 그게 다윗이 이야기한 상한 심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의도로 부르짖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곤경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목적으로 부르짖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더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일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내가 살아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걸 그들이 인정했으면 지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을 때에도 그건 살아있는 내 허락하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 텐데 그들이 지금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그 두려움의 부르짖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마치 내가 어떻게 될 것처럼 안절부절하면서 부르짖는 통곡의 기도, 그건 기도로 앉혀준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야단치신다는 말이라니까요. 내가 분명히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은 왜 도대체 내가 죽은 하나님처럼 왜 그런 식으로 부르짖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봐라,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 니들의 실체를 봐라. 니들이 나를 섬겨? 니들이 나를 믿는다고? 니들이 나를 신뢰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미디안에게 딱 붙였더니 하나님이 성도라는 인간들을 고난에다가 확 밀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다라는 게 발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떡하죠?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낸단 말입니다. 이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곤경에 쳐넣으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거기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한 존재로 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건진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거야.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이렇게 인간들의 부르짖음은 고작해야 이 어려움에서 어서 나를 건져주세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짖음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어놓을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이란 말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그런 사건들이나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아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이게 상한 심령인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있다면,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진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럽게 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가짜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로 가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저 사람은 그러면 그게 다 해결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죽는 날까지 그거 해결 안 돼요. 왜 이 기도원의 이야기가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 뒤에 붙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인간들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 찬양 뒤에 그냥 바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 하셔야 되는 거야. 이걸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기도원이라는 사람 안에 딱 넣어서 다 묵사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이자다. 니들이 바로 이 기드온이다 라고 우리를 전부 묵사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을 본받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러한 그들에게 일갈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며 그분만의 모든 처사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나 완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표준을 제시하시고 니들이 얼마나 거기에 못 미치는 존재인지를 인정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라의 명령은 여러분 보고 이 세상에서 다 지키고 오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못 지켜요. 그러면 뭐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지? 이리로 내려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교훈도 단순히 그들을 고치기 위한 교훈이 아니라 폭로용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를 통하여 고쳐내시려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인지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현장을 들켰어요. 하필이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안 오고 친구랑 오랜만에 막걸리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때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평소에 잘할 때는 안 오더니 포도주 틀에서 쪽팔리게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까고 있는데 그때 싹 오시더니 큰 용사야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조롱하시는 거야. 그랬을 거야, 이 사람이요. 말이나 말지. 큰 용사야. 어떻게 그게 큰 용사냐고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금방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는지 보세요. 본문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 개뿔이나 뭐가 함께 있냐. 여호와가 함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을 하고 있겠니? 라고 오히려 대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우리의 삶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 돌아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여호와가 함께 계시는데 나에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망해? 기드온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버렸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가시적인 어떤 열매로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시적인 어떤 열매나 결과물로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내 새끼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볼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지하는 것뿐이에요. 감지한다고 늘 이긴다는 말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다 망했는데 지금 여기. 망해서 와, 와서 망해. 어차피 다 망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힘으로 용사됨을 추구하는 모든 아담 군상들의 사고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이 가치라고 규정해 놓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세상 것으로 지금 자기가 용사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담의 속성을 들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서 역사하셨다면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서 용사가 되었을 거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불평인 거예요. 15절을 보면 더 과관입니다. 본문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은 유독 이런 자들을 찾아가세요.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갈 사람이 안 돼요.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전부 이리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점차 이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갔나요? 진짜 하나님 만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되던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죠? 그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문둥병자는 당시에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입에서 무슨 타액이 튈까봐 그랬는지 몰라도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되는 게 문둥병자였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나는 부정한 자들 중에 가장 부정한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와야 할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쓰레기입니다. 내가 거름더미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개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이 고백에 터져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난 척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나를 문둥병자로 밀어내버리는 게 전쟁이라니까요. 맞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거 고백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기도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조건과 자격을 들추면서 자신은 힘이 없는 자니까 다른 사람을 알아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세요?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어디에서 양을 쳤죠? 미디안에서 쳤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당하고 있어요? 미디안에게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오라고 시켰더니 모세가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도 못 하고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라고 못 간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설득해서 애굽으로 보내세요. 근데 그렇게 애굽으로 떠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무슨 심통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설득해서 모세가 가까스로 에이 알았어요 그럼 갈게요. 그리고 가는데 갑자기 쫓아오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목을 졸랐는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게 했는지 병에 걸리게 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건 추측하지 말자고요. 하여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하라고 다 시켜요. 그래놓고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기껏 가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한 건 내가 너를 보낸다고 혹시 네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네가 생각할까봐 내가 찾아왔는데 너도 이 할례 언약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생식이 끝을 자르는 거니까요. 인간의 생식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다. 그 은혜에 의해 너도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냥 죽어야 할 존재다라는 걸 알고 가라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보내면 니들은 전부 할례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되지만 나는 그냥 왔다 이렇게 될까봐 내가 네가 용사라서 너를 보내는 게 아니라 너도 할례 언약 아니면 죽어야 될 놈인데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로부터 일을 이룰 거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막 떠나려고 하는데 아들의 양피를 베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 피난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이 얼마나 무력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완벽하게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드온이 미디안을 한 칼에 물리칠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해주세요. 그리고는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 네 힘으로 가라 그러죠. 그거는 기드온의 힘 갖고 가라는 게 아니라 힘이 있긴 뭐가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기껏 타작하는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그 힘, 네 힘 갖고 가라라는 말이에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쳐서 죽이듯 싹 진멸할 거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내가 함께 함으로예요.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함으로.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는 완전히 묵사발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건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 이렇게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시적인 환경에 매여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기드온에게 단호하게 명령을 하세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헐고 제단을 부수라 그래요. 기드온이 언제 갑니까? 밤에 몰래 가요. 가긴 가는데 세상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살짝 부수고 도망와요. 들켰죠.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의 가시적 힘과 눈에 보이는 현상들로 용사됨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 가짜 용사들의 추구를 종교로 규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종교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그런데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힘을 숭앙하는 제단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부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싫죠. 아니 왜 이것까지 건드리시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전쟁하는 거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부르짖음을 토해내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라고 대들던 기드온의 모습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시켜서 그게 바로 종교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니 아니면 종교를 믿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부수는 게 바로 나의 전쟁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기독교를 그냥 종교로 알고 있어요. 종교의 중심은 항상 인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어떤 힘센 존재에게 내 유익을 구하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부시고 들어온다니까요. 종교개혁도 그거였잖아요. 인간들 중심의 엉터리 기독교를 하나님이 루터시켜서 부셔버린 거예요. 아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이다. 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용사됨을 부수는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의 호출로 모집된 군사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고작. 아, 그래도 뭐 해볼만 하죠.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잽도 안 되지만 그래도 만 단위 아니에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장정,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죠? 다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이게 이스라엘의 실체예요. 이미 오합지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실체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강하다고? 아니야. 이게 너야. 그런데 그 3만 2천 명 중에 두려운 사람, 무서운 사람은 집에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홀랑 가버렸네요. 1만 2천 명 남았어요. 자, 이게 용사 흉내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1만 2천 명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는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 사람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엎드려서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집에 다 가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해버릇해서 여기서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용사로 만들려고 애를 쓰죠. 야, 전쟁에서 군사들은 항상 사주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고 물을 먹냐. 손으로 떠서 마시면서 경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신 거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잠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유용한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애초 시작부터 포도주 틀에서 밀 까던 개 기드온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을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13만 5천 명과 진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자들만 지금 남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니들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들을 지금 남겨가고 계시는 거예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이 뭐 갖고 갑니까? 13만 5천 명이 야영을 하고 있는 곳으로 300명이 가요. 뭐 갖고 가요? 항아리, 나팔.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 원자탄을 가져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항아리하고 나팔이 웬 말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또 전무후무한 게릴라전을 펼쳤다고들 하는데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야영을 하는 곳은 작은 도시가 하나 쓴 겁니다. 도시가 쓴 거예요. 마을도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면 도시가 하나 쓴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 항아리 깨고 나팔 불었다고 그 도시가 다 깨어나서 지들끼리 막 죽이고 그러나요? 여러분 동네에 옆에 집에서 항아리 하나 깨지면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납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13만 5천 명이 야영을 하고 있는 도시에 100명이 항아리 깨고 나팔 불었다고 해서 그건 만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전부 일어나더니 깜짝 놀라서 지들끼리 막 싸우더니 12만 명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팔 불어서 그들이 놀랬다는 겁니까? 항아리 깨서 놀랬다는 거예요? 가장 그들이 절대로 그 일을 통해서는 이들이 절대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진멸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가장 어리석은 모양의 그림을 두 개를 등장시킨 거예요. 거기에 항아리 깨고 나팔 불어서 어느 누가 벌떡 일어나서 지들끼리 죽이겠니? 그건 아니잖아가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12만 명이 죽었냐고요.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은 용사 300으로 쓴 게 아니라 배에 빨래판 있는 용사 300으로 쓴 게 아니라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 앞에 찌꺼기 같은 존재로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대적이 진멸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그 여러분이 원치 않는 로마서의 뭐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와 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죠. 근데 그 앞에 여러분이 용사로 서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한번 이겨볼 거야. 이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만 5천 명 앞에 300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걸 이기겠습니까? 근데 기드온의 300용사도 13만 5천 명을 때려 엎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용사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짜 큰 용사라고 부르는 걸 성경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신 예수가 가장 큰 용사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비워져서 털려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나를 고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부르짖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바로 그 고백을 받아내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도 하게 만들고 실패도 하게 만들고 때로는 거기서 성공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해주고 근데 성공을 해놓고는 곧장 내 의의로 챙겨가는 그런 모습을 또 들키기도 해주고 하시면서 계속 그 지점으로 그냥 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개를 정복하고 이겼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안 돼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13만 5천 명 앞에 300으로 낮아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쓰레기로 내려가고 있는가. 요즘 제가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 아, 이런 쓰레기가 없어, 있니? 전혀 안 믿으시네. 그리로 내려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저 지옥 보내버리세요. 내가 오늘도 예수 12번 죽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자니까 하나님 나 버리세요. 또 이 말 듣고 아유 그 말을 해야 또 진짜라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냥 괜히 하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밀고 내려가신다니까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노력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녹록지가 않아요. 힘듭니다. 내가 쓰레기로 판 이렇게 폭로가 되고 밀려 내려가는 그 길은 죽기보다 싫어요. 차라리 44년 감옥에 있고 말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용사됨의 추구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추앙한다니까요. 용사라고.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용사는 잡힌 그 날 저녁에 전향서 쓰고 나오는 놈이에요. 내가 무슨 조국과 민족을 위해요. 아니에요. 다 내 자존심 챙기려고 그랬던 거예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또 민가협에서 찾아오겠네. 여러분, 우리의 용사됨의 추구는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박살이 나야 돼요. 부수어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건 묵시에 의해 지금 조종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묵시가 태양이라면 역사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땅이라고 한다면 묵시는 태양이에요. 역사는 이 땅에서 뭐 끝이 없는 것처럼 펼쳐지고 있지만 그 위에서 그걸 품어안고 비추는 묵시는 위에서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평양에서 평양의 하늘 위에도 태양이 떠 있고
제주도의 하늘 위에도 태양이 떠 있죠. 근데 땅에서 볼 때는 안 보여요. 서로가. 근데 묵시는 그걸 다 비추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미 하나님에 의해 완료된 어떤 것들이 지금 태양빛이 땅에 비추는 것처럼 지금 펼쳐져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판이 역사라면 묵시는 그 장기판의 알들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전쟁을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판에 놓여있는 장기 알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장기 알을 갖고 장기를 두는 분이 어디다 갖다 놔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기 두는데 장기 알이 꼬박꼬박 여러분에게 대들고 훈수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엎어버리죠, 그거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삶 속에서 살아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그냥 쫓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개별적 자아를 하나님에게 차압당합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개별적 자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를 각자의 몸을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알아서 관리하세요. 근데 이 지체들이 그리고 세포 하나하나가 지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 몸 관리하다 보면은 거기서 암 생기는 거야. 살아있으세요, 그냥. 그렇게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의 택한 백성은 천국에 보내실 거고 아닌 사람은 지옥에 보내실 거예요. 근데 그 지옥도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런 문자적인 불이 활활 타고 그런 곳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차라리 불에 타고 말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그 어디라도 나는 가서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기서 겪고 가셔야 돼요. 경험하고 가셔야 돼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시되 그 자유가 너무 지나쳐서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되겠지만 자유하세요. 자유하시되 그 하나님과의 그 화목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거 하고 가야 해요. 성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렇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징계에도 넣으시고 또 수십 년 동안 태평성대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면서 태평성대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챙기고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자를 던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알아먹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악과 따먹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상적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의 잣대로 사람들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 중에 그 예수라는 그 고백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낮은 곳에 있음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자리로 계속 밀려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복인 줄을 고백하는 그런 참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